빠삐용입니다. 마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내가 손재주가 좀 있는데 오토바이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저렴하게 가져와서 고쳐서 타볼 생각이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어느 정도 자가정비에 대해서 성공을 하시고 자신감이 붙으신 상태에서 이제 인터넷에 이런 것들 찾아봅니다. 정상적인 차량보다는 조금 하자가 있는 차량들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직접 고쳐서 저렴하게 사서 이렇게 타면은 괜찮지 않겠나, 좀 더 나아가서 이걸 저렴하게 사서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죠. 물론 뭐 제가 타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판매를 위한 쪽으로는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사실 잘 보고 접근하셔야 되는 게 함정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참고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뭐 어떠한 카페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주로 센터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카페입니다. 근데 여기가 랜덤박스, 뭐 실제로 찾아보면은 뭐 인기 많은 기종들을 살펴보긴 어려워요. 근데 이제 랜덤박스라는 게 작은 비용으로 오토바이 상태 조금 고치 수리가 필요한 오토바이를 구입을 해서 수리를 해서 대박을 꿈꾸는 분들이 랜덤박스식으로 찾아서 접근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센터는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수익이 없으면은 접근을 안 해요. 왜? 돈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돈 벌어야죠. 센터에서 봤을 때, 센터 사장님이 봤을 때 수익성이 나지 않거나 현저히 낮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매물들이 부속차, 꾸밀차 뭐 이런 이름으로 매물로 나옵니다. 보면은 당장에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싸 보여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멀쩡해 보이고, 근데 막상 이거를 가져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 대부분 보면은 상태가 확인하기 어렵, 판단하기가 어렵다. 말 그대로 랜덤박스입니다. 이거 볼트 하나밖에, 볼트도 쓸 거 없는 그냥 진짜 고무를 뭐 얼마만큼의 비용을 주고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기대치를 낮게 가지고 왔을 때 아예 뭐 하다 못해 그냥 볼트나 고물값으로 고물로 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지만 보통 그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물건 또한 상태가 정말 양호하고 좋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하고 가져오는데 막상 네 좋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다고 칩시다. 보통은 운행이 안 되는 오토바이들이기 때문에 용달에 실어 와야겠죠. 그러면 용달 비용 대충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오겠죠. 일단 기본으로 오토바이 폐차라고 이야기할게요. 폐 오토바이를 따로 구매를 하고 오토바이 구매 비용 플러스에다가 용달 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일단은 뭐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를 40만원에 구매를 했고 용달 비용 15만원이 나왔습니다. 일단 55만원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55만원에 시동 걸어보고 굴러가면은 이득 아닙니까? 그죠? 시동 걸었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 다 부러지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이제 엔진 가서 수리를 해야 됩니다. 답이 안 나오죠. 일반인으로 봤을 때 아 이거 뭐 수리해가지고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솔직히 일반인들이 이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지식이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특수공구나 몇몇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우리가 흔히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패너, 몽키 스패너, 소켓 렌치 이런 거 말고 진짜 특수하게 생겨서 일반 시중에서도 상당히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지고 구매를 해야 되는 범용성이 떨어지는 특수한 전용 공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이런 공구들을 구비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들이 일반적인 소켓 렌치,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켓 렌치 같은 걸로 엔진을 분해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마그네트 로터, 발전기 쪽, 그리고 크랭크, 로크너트 이런 쪽에는 특수 공구들을 사용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안 가지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엔진을 만약에 뜯었다 수리하는 비용들, 최종적으로 봤을 때 당장 싸다고 접근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떻게 내가 다 고쳤어요. 내 자신은 믿기 어렵겠지만 어떻게든 일단은 새 부속으로 다 갈아 끼웠어. 조립은 다 했어.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소요된 비용이 중고로 멀쩡하겠죠. 뭐 중고로 판매되고 있는 정상적인 제품의 거래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 개새끼야! 심지어 작업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됐을 때 센터에 들고 간다. 그러면 공임이 또 추가로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심지어 남이 만지던 것들은 센터에서 잘 안 만지려고 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한다 하는 센터는 안 받거나 받더라도 처음부터 앞에 작업조차도 제대로 안 됐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요. 그러면은
돈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은 뭐 물거품으로 된 것, 그러니까 헛돈, 헛시간 낭비했는 걸로 치고 센터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비용이 내가 처음에 예상했을 비용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저 또한 같은 그런 코스를 밟아왔고 여전히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비싼 게 아니에요. 괜히 시세가 이렇게 잡힌 게 아니고 괜히 직접 자가정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센터에서 수리하는 비용이 결코 비싼 게 아니다. 이게 몸소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많은 시간과 정성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열정 투자해야 되는데 바쁜 직장인들 취미로 단순히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시행착오도 있고 심지어 토크렌치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아니면 전에 엔진을 작업했던 다시 작업을 했었던 적이 있다면은 과도한 토크 체결이나 올바르지 않은 정비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사가 과도한 토크로 체결되어 있어서 폴더가 떨어가지고 나사가 망가지거나 나사산이 망가지거나 부러지거나 박히던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정상 매뉴얼상으로 표시된 토크로 쪼였지만 토크로 쪼여지지 않는 거예요. 넘어갔어요 이미 나사산이. 허당인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임팩으로 조정하라고. 그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구속 차량들, 꾸밀차라고 올라오는 중고 매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돈도 많이 들 확률이 높고, 안전빵이란 게 없어요, 사실. 내가 이 오토바이를 이제 타다가, 예를 들면 이거요. 내가 코멧 250을 가지고 타고 있다가 퍼졌는데, 쓸 수 있는 부속들은 제법 있다. 그래서 엔진만 멀쩡한 사고차를 사다 가지고, 엔진만 빼가지고 여기 옮겨서 심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라면은 나쁘지는 않아요. 단순히 부속만 뺏은 걸로 봤을 때. 근데 생판에, 이 오토바이에 대한 부속 지식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장에 싸 보인다고 사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면 되겠지 해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피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사실은 중고로 나오는 이런 부속차 꾸밀차들은 당장에 그런 작업자가 봤을 때도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거나 답이 없다라고 생각돼서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싸게 사가지고 고쳐 타야지라는 요런 물건들은 사실 잘 없어요. 싸면은 진짜 상태가 쓰레기 같은 경우입니다. 물건 직접 보고 사야 되는데 사실 이런 쪽은 또 직접 보고 사기도 눈치가 보이죠. 아니 이거 뭐 얼마 한다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이 가격에 들고 가서 사가라. 문제 있어도 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그게 싫으면 사지 말아라. 이런 류의 그거예요 사실. 그래서 보면 또 이 카페에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살 마음은 없는데 가격은 어지간해가지고 이것저것 찔러보면서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되팔이들도 문제가 되고 뭐 이래서 사실은 쉽게 공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조용히 제가 필요한 물건들만 사가지고 가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어서 사실. 그리고 정말 돈이 되기보다는 꿀매물 같은 물건들은 잘은 없어요. 뭐 있다 한들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매되는 물건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차량들 뭐 MT 시리즈들이나 R 시리즈들 야마하의 뭐 요런 차종들 특히 R3, MT-03, MT-07, MT-09 이런 차량들은 인기 차종이다 보니까 매물로 쉽게 안 나와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른 주제를 찾고 있는데 주제가 지금 이제 슬슬 바닥이 나서 쉽지가 않네요. 뭐 다른 주제 또 있다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